옆에서 이것만 네. 좀 까줄래? 마늘이랑 뭐 깐 다음에 씻어도 될 것 같은데. 네네. 어, 살짝 까서 한번 씻어주고 마늘 전자레인지 살짝 돌리면 되게 잘 까져. 진짜 이거 완전 꿀팁이네. 5초에서 10초? 5초에서 10초. 오! 어때? 잘 까져. 그치? 어, 꿀팁이네. 김풍 셰프의 꿀팁 시간. 셰프 아니야. 홍이 셰프가 아니면 누가 셰프예요? 셰프 아니야. 김풍 작가의 요리 꿀팁. 마늘을 렌즈에 돌려주면, 10초간 돌려주면 잘 까질 수 있어요. 너가 한번 치즈 쌈바를 만들어 봐봐. 진짜 믿어주는 거예요, 저? 쌈바레 기본은 뭐뭐뭐가 들어간다? 샤롯, 그리고 마늘, 그리고 각종 고추들, 오. 그리고 토마토도 뭐 기호에 따라서 넣을 수 있고 뭐 요 정도. 그리고 뭐 이제 소금이나 이제 소금이랑 뭐 설탕, 팜슈가 라임 주스도 좀 넣어도 되고 라임 주스도 네. 넣어도 되고 뭐 이 정도지 뭐. 오, 뭐 다 하네. 끝났네. 그 전에는 쌈바 소스가 케첩 짜면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. 형, 이 칼론 도대체 뭘 자를 수 있을까요? 그거 자르는 이걸로 써, 요거, 요걸로 써. 토마토를 여기 있잖아, 요 칼 써. 아, 진짜 토마토를 한 40번 썰었네. 여기에 뭔가 약간 젓갈 맛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. 옆에 보이지? ABC. 네. 새우가루인데 저거를 쌈바에다 되게 많이 넣어. 네. 어, 되게 짜구나. 조금만 넣어야겠다. 입에 이제 넣는 게 자연스러워졌어. 그전에 그냥 맨날 얻어먹어서 그 중간 과정을 내가 겪지 않으려고 했거든요.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했거든. 근데 내가 만드는 입장이 되니까 형이 왜 그렇게 입에다 넣는지 알 것 같아. 그치, 그치. 성장을 했어. 많이 그 배웠다, 진짜 형한테. 아, 내가 근데 누구 가르칠 입장은 아닌데. 형, 여기다 코코넛 밀크를 아주 10원어치만 넣는 건 어떨까요?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네, 요거 다 한 다음에 살짝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식은 다음에 어차피 식은 다음에 먹는 거니까 네네네. 사람이 이 심리가 그래. 나도 그러는데 뭘 더 넣어볼까? 뭘 더 넣어볼까? 막 처음에 그래. 아내가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결혼해서 저한테 요리를 해줄 때 뭔가 좀 넣어볼까? 뭔가 더 넣어볼까? 그 마음이었나 봐요. 나중에 냄비를 열었는데 김치찌개에서 갓지오구시가 나오더라고.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. 처음으로 내가 만든 첫 번째 산발 소스입니다. 스승님. 좋아. 아, 진짜? 아! 아이씨! 이 김포한테 진짜 맞았다. 되게 맵지도 않고 네. 감칠맛도 되게 좋고 네. 이게 뭐라고 요만큼 만들었는데 얘한테 엄청 정이 가요. 지금 얘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.